2002년에 출연한 베스트 극장 4월 이야기에선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되는데 상대는 바로 유준상. 어머 어디까지 따라올 거예요? 신혼여행은 어디로 갈래요? 도대체 날 얼마나 한다고 결혼 운명인 거예요? 우리가 무슨 동물이에요? 한번 보고 결혼하자 말자 결정하게? 그래도 알맞은 건 아니야. 뭘 아는데요?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죠. 당신이 내 여자라는 거. 함께 연기곡을 맞추며 실제 연인으로 발전한 두 사람은 2003년 3월 모두의 그렇죠? 축복 속에 행복한 웨딩 마치를 올리고. 결혼 이후 함께 CF, 방송 등에 출연하며 변함없는 부부의 과시. 소문난 연예계 인꼬부부로 주변의 부러움을 사는데.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홍은희는 남편 유준상을 시험에 들게 했으니. 여보세요? 어, 여보. 여보, 난데. 어. 저기, 나 뭐 물어볼 게 있어서요. 어. 현영이 언니가 시계를 하나 차고 왔어. 내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근데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얼마야? 천만 원. 어? 천만 원? 왜 천만 원? 천만 원이면 내가 물어보고 사겠어요. 천만 원. 천만 원? 공 일곱 개. 오늘 얘기 들어 열심히 하고 와. 이 집에. 알았어. 알았어 여보 이따 봐요. 성부 안녕. 오늘 언제 들어와? 오늘요? 저 볼 생각하지 마세요.